KTX 울산역을 이용하는 승객 가운데 부산 등 다른 지역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로전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하반기에도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입니다. 현대자동차 등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 11개 노조가 오늘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소순에 돌입합니다.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도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0.3도를 보인 데 이어 낮 최고기온은 31도가 예상됩니다. 울산 지역 내일은 흐린 날씨에 낮 최고 29도로 더위가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모레부터 다시 장마전선의 북상으로 주말까지는 비 소식이 예상된다고 예보했습니다. 요즘 원하는 시간대 KTX 승차권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왜 그런가 했더니 울산역을 이용하는 외지 주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년에 서너 차례 KTX를 타고 서울에 간다는 윤수영 씨. 사는 곳은 해운대지만 부산역이 아닌 울산역을 이용합니다. 부산에 여기 가려면 차도 많이 막히고 그것보다는 울산역 이용하는 게 훨씬 더 뭐 교통면이나 시간면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혼잡시간 해운대에서 부산역까지 이동시간은 최대 1시간 반. 하지만 울산역까지는 부산울산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절반인 45분에 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서울까지 소요시간도 2시간 20분으로 부산에서 타는 것보다 20분가량 적게 걸립니다. 결국 전체 여행 시간이 1시간이나 단축되는 셈입니다. 이러다 보니 해운대와 금정구, 기장군 등 부산 북부 지역 KTX 이용객들이 부산역 대신 울산역을 찾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역 주차장에 지역을 알 수 있는 옛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 10대 가운데 2대 꼴은 부산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 상반기 울산역을 이용한 부산 시민은 울산역 전체 이용객의 7.2%로 개통 초기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산을 가면은 교통 체증도 있고 아마 시간 관계 때문에 울산역으로 많이 오지 않나. 현재 울산역의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개통 초기 예상치보다 2배 가량 많은 12,000명. 울산 인근 주민들까지 울산역을 이용하면서 승차권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열차편이 증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유로존 위기로 촉발된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수출에 이어 내수 중소업종까지 하반기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기아차를 포함한 현대차 그룹의 지난달 유럽 판매량은 6만 8천 대.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7.3% 감소했지만 현대는 15.7%나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구 회장은 이 지역 법인장들에게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울산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줄면서 무역 수지가 3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울산항 물동량도 5% 줄고 부도율은 0.32%포인트 올라서 이미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된 때문인데 하반기 전망은 더욱 불투명합니다. 울산상이가 조사한 3, 4분기 기업 전망지수는 99, 중기층이 조사한 기업 업황 건강도 지수는 이보다 더 낮은 89.6입니다. 하반기 가서도 경제위기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과 함께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가 인상에다 환율 불안 그리고 내수 부진까지 어느 것 하나 예측 가능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출 제조업을 중심으로 나돌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하반기 들어 더욱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먹구름을 드리울 조짐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오는 5일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여성 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울산시의회가 오는 5일 1차 정례회를 열어 후반기 의장단을 새로 구성합니다.
현재 시의회 의장에는 서동욱 부의장이 내정된 상태며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까지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제17회 여성주간을 맞아 오늘 시청에서 기념식과 어제와 오늘 여성사 전시회가 열립니다. 오는 11일에는 여성과 아동 성폭력 예방 연극 공연, 26일에는 나눔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제3회 울산 전국 여성합창대회가 오는 6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국 18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합창대회는 지정곡 목련꽃 피면과 자유곡을 노래하고 울산에서는 세 팀이 나서 실력을 겨룹니다. 지역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함에 따라 119 시민수상구조대도 본격 운영됩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다음 달까지 일산과 진하해수욕장, 선버이와 강동 등 물놀이 장소에서 매일 10여 명의 시민수상구조대가 안전지킴이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와 금속노조 소속 10개 사업장 노조가 오늘 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수순에 들어갑니다. 지난달 2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현대자동차 노조는 내일 임시대의원회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 등 11개 사업장 노조는 오는 10일부터 이틀 동안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13일과 20일 부분 파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울산 고용노동지청은 원청 회사로부터 기성금을 받고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울주군 선박 블록 제조업체 S사 대표 윤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월 원청 회사에서 기성금 2억 8천만 원을 받은 뒤 부동산 대출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 130여 명에게 두 달치 임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제계 소식을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한국은행 울산본부는 오는 10일 본부 강당에서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 연구자료 설명회를 엽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랜트 기자재 산업 발전 방안과 울산 지역 주택가격 상승 요인 분석과 시사점에 대한 연구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 인큐베이터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인큐베이터 입주업체는 사무공간과 컨설팅,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의 지원을 받게 되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지원을 위해 오는 7일까지 제5회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융자 대상은 지난해 수출 실적이 1천만 달러 이하인 회원사로 무역기금 대출 상환을 완료한 업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레부터 14일까지 충북 단양과 강원도 영월 일대에서 열리는 여름 환경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 행사는 2박 3일간 펜션에 무료 숙박하면서 포도 따기 등을 체험하는 친환경 휴가 프로그램으로 참여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산림욕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울산에서는 도심과 가까운 문수산과 삼호산에 피톤치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다양한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각양각색입니다. 워낙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여자친구랑 같이 이렇게 대웅 와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활동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푸는. 네, 주변에 친구들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수다도 떨고 커피도 마시러 가고 뭐 그렇게 보내요. 마사지도 하고요. 마땅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없다면 가까운 산을 찾아 산림욕을 즐겨보면 어떨까요? 피톤치드는 나무가 각종 병해축에 저항하기 위해 내뿜거나 분비하는 물질인데요. 산길을 걸으면서 피톤치드만 마셔도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폐기능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피톤치드 자체가 어떤 인간의 항균작용, 소치작용, 그리고 진정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현대인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그렇다면 울산에서 피톤치드가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심과 가까운 문수산과 삼호산의 피톤치드 농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신볼산과 십리대숲, 도심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절별로는 요즘처럼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이, 하루 중에는 기온이 오르는 정오 무렵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피톤치드가 울산 지역 산림에서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는가를 처음으로 조사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숲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네, 이렇게 녹음이 짙은 숲속에 와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데요. 올여름 스트레스가 쌓인다면 가까운 숲을 찾아서 피톤치드를 마음껏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태화강과 회화강, 동천 가운데 동천의 수질이 가장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시 승격 당시 동천의 BOD, 즉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20.8ppm이었으나 현재는 1.7ppm으로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회화강은 3.9ppm에서 2.7ppm으로 태화강 하류는 10ppm에서 1.9ppm, 상류는 1.4ppm에서 1ppm으로 개선됐습니다. 중구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 방식이 대폭 개선됩니다. 중구는 지금까지 거주지와 주차구에까지 거리가 10m 이내일 경우 같은 점수를 부여했지만 올해는 20m까지 확대해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용차 유일제 참여 차량과 75세 이상 노인이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거주 연수를 30년까지 세분화해 점수를 부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